오늘 시장에서 그나마 좀 선방할 수 있을 만한 종목, 잘 갈 수 있을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인데요. 자, 오늘도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뭐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까요? 오늘은 삼양식품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양식품이요? 삼양식품은 뭐 수출도 잘 되고 실적도 잘 나올 거다 하지만 시장의 어려운 상황도 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우선 시장이 가장 크게 오늘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어떤 성장성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주도 섹터에 미치면서 센티가 확실하게 꺾이면서 매도세가 추세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외동에서 매도하시기보다는 기업의 펀더멘탈을 조금 더 차분하게 살피시는 기회를 찾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인 접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가시는 전략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업 실적 대비 시장의 영향을 받아 조정을 가격 조정을 받는 종목으로 선별하셔서 들어가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점이 우선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북미 1등 라면 업체보다 마진율이 높은 상황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올해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약 3,200억 정도로 마진 20% 정도의 20%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는 캐파 증설 효과도 본격적으로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이익 성장이 단기의 어떤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양식품 주셨는데 오늘도 뭐 시장의 여파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삼양식품도 4% 정도 조정받고 있는데 자 매수가, 목표가 어떻게 잡을까요?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최근같이 시장이 급격하게 조정을 받고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시장에서 어떤 한 번에 다 매수를 하시는 것은 항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요. 조정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조금씩 분할 매수, 현재가부터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 추천드리겠고 목표가는 78만 원, 손절가는 50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양식품 이제 분할로 조정받을 때마다 한번 모아가는 전략, 실적 기대감으로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시장 이겨낼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